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 나의 운명에서 세종역을 맡은 배우 손건우입니다. 이번에 맡으신 역할의 성격이나 혹은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문학과 예술에 굉장한 조예가 깊었고 관심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세종이 이 음악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그 음을 만들 때의 그 관심 그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성격들을 좀 내보이려고 많은 장면은 아니지만 나오는 장면 속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 캐스팅 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 세종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제의 받았을 때도 굉장히 기뻤고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몰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노력했다라기보단 아마 박연이라는 역할과는 조금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가볍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래도 굉장히 우리 박연을 생각하고 애틋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특별히 저보다는 박연이 기억나는 장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촬영일수도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은 없었어도 그냥 그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푸근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작업하는데 그냥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며칠만 더 같이 있었어도 좀 재밌는 장면들이 더 많았었겠다는 기대는 좀 있었는데 거기 좀 아쉽다? 그 정도입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촬영장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배역의 제의를 받고서 사실 촬영의 일수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에 녹아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촬영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정말 정감 있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촬영하는 데 부담도 없었고 또 오히려 재미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박한열 연출님은 특히나 저하고 오랜 관계이다 보니까 또 촬영장 분위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여러 번 했었던 게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박연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는 그냥 3대 음악가라고는 역사에서 배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는가 하는 그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번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정말 고심하고 힘들어 했었구나 그래서 그 결과 끝에 정말 우리나라만이 가진 음을 만들어낸 진짜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그 인물 박연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 연합 나의 운명을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로 처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동안은 연극, 뮤지컬, 아니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를 통해서 만든 작품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박연이라는 인물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 그게 진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세종대왕 역할을 맡으셨는데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예고편을 좀 만들 때 그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좀 열을 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사신들이 이렇게 간언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자꾸 다른 나라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대사가 명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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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조선이다 라는 그 대사가 진짜 가슴에 많이 남았던 대사였습니다. 사극 영화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사극 영화가 줄 수 있는 사극 영화만의 색다른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진짜 오랫동안 사극을 해왔고 저도 사극 드라마를 많이 찍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는 좀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소비가 되는 그런 장르라고 한다면 영화는 두고두고 남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씬 한 씬 한 장면 한 장면 찍을 때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드라마 촬영할 때보다 영화 촬영할 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다는 생각? 영화의 매력은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랑은 좀 많이 다르다 느꼈습니다.